DN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두산 VC630 5축 장비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지금 여기 보면 32라인 모델 V5라고 되어 있죠. 이 V5라는 게, 5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5축.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테이블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죠? 고정되어 있고, 위에, 직교축. 그죠? 이 직교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3축이 움직이고, 테이블, C축과 A축이 회전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테이블에서 기본적으로 회전을 할 때, 여기, 요 지점이 0도가 되고요. 이 0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도, 180도, 마이너스 270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툴 매거진은 지금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툴 매거진이 여기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린 필요에 따라서 요거를 딱 열어서 안 열리네요. 안전장치로 잠겨 있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돌아와 보면 굉장히 이렇게 크죠. 굉장히 큰데 여기 보면 절삭류가 리턴되는, 그러니까 습동류가 리턴돼서 나오는 게 있고요. 이건 오일 스키머라 그래가지고 습동류, 절삭류 차 있는 걸 걸러주는 유압 밸브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칩통이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칩이 가운데로 다 모여서 뒤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끌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냉각기가 힘차게 빨빨빨빨 돌아가고 있고요. 냉각수 정상적으로 잘 들어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언제 생산되고 시리얼 넘버하고 기계 무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에 되어 있죠. 자, 다음에 에어 필터가 공기가 들어가서 일로 나오나요?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요거 독일 SKF사에서 공급되는 습동류 공급 장치가 있고요. 다음에 에어 유닛 장치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오일 보충이라든가 이런 시간들 이렇게 잘 이렇게 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 끝에 보이는 저거는 미스트 컬렉터, 미스트 컬렉션 절삭류를 잡아주는 그런 장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쭉 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모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